네. 사법부 네. 개혁도 시작도 못했어요. 네. 정말 우리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진짜 검찰. 이런 모습 그다음에 네. 언론의 이런 모습 사법부의 이런 모습은 어떤 거죠? 그 제가 이제 시민 운동 이제 네.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이제 89년에 이제 발령 안 받고 네. 제가 그 노태우한테 내가 임명장 받을 수는 없다. 원래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. 네. 천정배부터 뭐 김선수 막 지금 대법관 하시잖아요. 네. 다 발령 안 받았어. 그 전통대로 저는 이제 발령 안 받고 이제 개업을 해서 노동운동 지원사업 노동인권 그렇죠.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는 게 참 그런 거예요. 그때 저기 시구 사건이나 뭐 이렇게 양심수 사건 뭐 이런 거 무죄 사건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검사들이 싫어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그런 거면 내가 한 거죠. 그냥 맨날 가서 법정에서 검사하고 막 심하게 판사하고 싸우고 왜 그 네. 수갑 채우고 재판하냐고 그리고 왜 피고인한테 반말하세요 막 이러니까 네. 그 미흡잖아요. 네. 형사 사건을 할 수가 없어. 네. 형사 사건 가서 짜우 속된 말로 이렇게 협상도 하고 네, 네.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. 그때는 네. 그랬거든요. 그때는.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형사 사건 안 했어요. 그런데 네. 윤석열 총장이 나를 봤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아, 나는 법정에 없어. 법정에서 많이 봤다고 야, 그 얘기를 했어요. 검사로 있을 때 이제 네. 변호사로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. 본 일이 없어요. 하여튼 그런데 아. 그때도 그렇고. 네. 학대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 감시 운동을 하니까 부패 권력 감시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. 네. 그래서 저 그때 이제 구속됐잖아요. 아, 네. 저희 뭐 제가 전과 사범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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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첫 전과예요. 네. 첫 전과인데 그때도 얼마나 저를 미워하든지 네. 네. 저는 이해는 해요. 왜냐하면 토건 비리하고 맞짱을 떠버린 거니까 네. 이 나라의 제일 힘센 세력은 그렇죠. 토건 세력입니다. 토건족들. 인허가 네. 받으면서. 인허가 받으면 뭐 개발 이익으로 네. 먹고 사는 건데 네.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. 토건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벌들이죠. 네. 그렇죠. 그 다 땅 사가지고 돈 번 게 더 많거든요. 네. 무슨 기술 개발해서 돈 번 거 좀 있긴 있는데 네. 시장 개척해서 본 거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 게 핵심이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밥상을 걷어찼지 않습니까?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 분양 뭐 이러면서. 네. 근데 거기 정치 권력이 관련이 있었고 얼마나 세게 반격당했겠어요. 아무도 못 건드리는 네, 영역이었거든요 그렇죠. 사실. 그리고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네. 남더라고요. 이렇게. 수백 수천 명이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네. 남더라고요. 여덟 명. 결국 제가 감옥 갔죠. 검사 사칭 뭐 범으로. 네. 근데 그건 방송사 PD가 한 얘기고 네. 그 저는 취재에 응했는데 네. 검사 이름을 제가 가르쳐줬죠. 예. 누구냐고 물어보니 가르쳐줬지. 예.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이미 검찰 사칭을 하면서 전화 막 하다가 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때 콜백이 온 거예요. 네. 문자가 온 거예요. 아. 나하고 인터뷰 중지하고 자기들끼리 녹음을 한 거지. 나 검사인데 불어라. 그러면 봐줄게. 이러니까 다 불었어 그 사람이 네. 또 시장이. 근데 그걸 방송해버린 거죠. 아, 그 내용이었구나. 네. 그죠. 그래서 그걸 내가 도와줬다. 네, 그렇죠. 도와줬다. 나는 아니다. 네. 근데 도와준 걸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버렸죠. 네. 네.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, 그때 제가 본 게 그 단순한 사건에 검사가 3명이 붙더라고요. 아. 이 사건에. 제가 첫 구속된 사건입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엮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네. 그때 한번 당해봐고, 야, 네. 국가 권력이 이렇게 한 개인을 놓고 대대적으로 달려들면 이길 방법이 없겠구나. 네. 그때는 제가 자포자기하다시피 했어요. 아. 그렇게 한번 당했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면 계속 이제 권력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? 네. 두 번째가 이제 그 시립의료원 설립운동. 네.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인데 그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는데 주민발의 조례를 네. 이 친구들이 그냥 날치기로 폐기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. 오. 우리가 방청을 하고 있는데. 네. 네. 그러니까 방청하던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고 울고 막 시의원 잡으러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네. 그 주민 발의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어렵죠. 한겨울에 10만 명 받았는데 네. 정말 고생했거든요. 네. 주민들도 절실하고. 그러니까 이게 공무집행 방해, 불법 점거 이게 된 거예요. 나 대표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. 네.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당하고 그 이후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, 이 사회의 기본적인 권력이 어디 있나. 부정부패다 이게.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
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을 네. 뭘 연구했냐?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. 제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. 근데 그거 연구하러 대학원을 네. 가서 2년 6개월을 다닌 다음에 네. 논문을 썼어. 네. 그 안 써도 원래 하기 주거든요. 네. 내가 굳이 썼어. 왜냐면 네. 공부한 게 있어요. 정리를 해야지. 근데 네. 인용을 제대로 하실 리가 없잖아요. 네. 그 뭐 통설, 소수설 뭐 어디 뭐 그냥 딱 뺏기고 네. 책만 인용 붙여놓고 네. 각주를 달아야 되네. 각주를 안 달아야 되네. 각주를 안 달아야 되네. 인용 표시를 달아야 되는데. 표정. 네. 각주를 안 달았구나. 네. 그럼 제대로는 달긴 달았는데 네. 일부 안 달고 막 그렇지. 일부 안 다른 것이. 이거 뭐 그 학위를 뭐 어디 학술지에 낼 것도 아니고. 네. 네. 그러니까.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네. 그렇구나.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절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. 어, 표절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반납.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그때 이 표절 사건에도 국정원이 끼어가지고 학교에다 작업해가지고 논문 찾고 그 무슨 이상한 단체들하고 작업해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변희재 열심히 막 떠들고 네, 그래서 또 문제가 됐고 그 후도 제가 보니까 진짜 무서운 기득권이 우리가 모르는 그 바탕 밑에 거대하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. 잘 못 느껴요. 근데 이 안에 제일 유용한 조직이 뭐냐면 검찰, 언론, 네. 사법, 법원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